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대한민국 최고 무당 한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음력 2월 범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3살 범띠 무인생. 네. 이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시고 시작인데요. 네. 예, 원래 운은 괜찮아요, 범띠들이. 예, 근데 다 좋은 건 아니고, 네. 이 23살은 오늘 원래 취직운도 있고요, 승진운도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게 희망을 가지라 그러네요. 네. 새로운 일, 새롭게 해서 뭐 추진하는, 하거나, 사업을 하신 분도 괜찮고요. 예.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기술, 뭐 개발, 뭐 이런 게 새로운 도전을 하면 성공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실장님께서 네. 자꾸 아까부터 새로운 일, 새로운 개발, 뭐 도전, 이런 게 운이 좋다 그래요. 네. 23살 무인생들이. 네.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예, 지금 2월 알아보시면 달이잖아요. 되겠네요. 네. 시작이 좋고요. 네. 무인생들은, 예. 승진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괜찮고요. 사업을 어떤 일이든 사업을 해도 괜찮고 시작을 네. 해도 좋다 그랬어요. 2월달에 시작이 좋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별히 나쁠 건 없는데 네. 이분들은요. 23살 무인생들은 괜찮다 그랬어요. 건강 면에도 괜찮고 애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23살은 네. 친구들도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있지만 새로운 친구들이 좀 많이 사귈 수라고 했어요. 여자친구, 남자가 여자친구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남자친구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친구가 좀 변동수가 있어요. 네. 근데 좋게 들어요. 인과관계에서 뭐 연애 친구라든가 그냥 친구라든가 이렇게 좋게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일을 많이 도전을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네. 운이 좋게 들어오네요, 희한하게. 예. 네. 그리고 35 병인생. 이분들도 원래는 2월달 운으로는 괜찮은데요. 3, 4월달에는 또 변동수, 유동수, 직장의 성진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반기로 가서 운이 조금 막힐 수전이에요. 35세 병인생들은. 그지만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그 크게 나쁘진 않은데 35 여기는 관제구슬이 좀 보여요. 싸움이라든가 누구한테 사기 같은 거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친구들이 배신하는 게좀 있으라 그랬어요. 35 병인생은.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금전운도 그게 나쁘진 않고 원래는 운이 35 있잖아요. 여기 35에 운세가 3, 4월, 5, 6월 달에는 운세가 3월 달부터 많이 열려요. 지금 현재 2월 달 점세를 보고 있잖아요. 음력으로. 3월 달부터 운세가 열리고요. 금전운도 괜찮고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데 특별히 나쁜 거는 없네. 35은. 특별히 나쁜 것만 없어도 참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35은 특별히 나쁜 것이 없고, 하반기에 가서 조금 운세가 막혀도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풀리고요. 예, 원래 운세는 조금, 지금 시작은 좋은데 하반기에 가서 조금 답답할 일이 있으라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괜찮아요.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47 갑인생. 범띠들이 성격이 좀 급하고 고집이 있고 좀 용기가 좋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우두머리가 되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많아요. 그래서 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을 거고요. 고집이 있고 성격이 좀 급하시고 좀 친구들 잘 사귀고 이런 건 좋은데 47 지금 갑인생은 운이 좀 많이 돌아 있어요.
네. 돌아있는데 2월달 시작이 좋고요. 네. 그 너무 사람들한테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이나 말조심 좀 하셔야 되고. 네. 원래 이 성주 운은 들어오는데 사고수가 조금 보입니다. 아. 이분들은 굳이 성주 운 같은 거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운 맞이를 한다든가 그걸 해야 액땜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좋게 들어오는 운을 뒤바뀌지 않게 네.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7. 네. 갑인생들이 좀 고집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는 게 있거든요. 아. 직장이든 직장에 있는 이든 어디든 지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어디든지 누구한테도 지구는 네. 못 살고요. 아. 그래서 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원래 시작해도 돼요. 직장을 못 다 그만두고 뭐 사업을 시작하든가 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가 이런 건 좋은데 싸움 구설수 관제 구설수를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아. 관제가 많이 꼭 들어옵니다. 이 47 이분들이 네. 그리고 상문. 상문은 죽음의 그 부정 같은 거잖아요. 네. 뭐 부정한 그 상문에 안 갔으면 좋겠고 돈만 부주하고 네. 그러니까 운을 막아요. 아. 성주 운이 들어요. 운이 들었는데 그 장례 식당 같은 데 가면 네. 그 잘못하면 이 잡기들이 따라 붙어 갖고 거꾸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관제 구슬도 붙이고요. 생각하지 않는 뜻하지 않은 관제 구슬이 좀 보입니다. 47이 운은 좋은데 네. 그거를 생각해서 조금 성주 운을 누가 어디 아시는 분한테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네. 예, 그렇게 하면 그 관제 구슬 꼬이는 일 그런 게 많이 비켜나갈 것 같아요. 네. 개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에 내 운이 안 좋은 분은 그 관제 구슬이 보여요. 남자 남자끼리도 뭐 이렇게 싸움이 난다든가 아니면 남자 여자 관계는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나가면 성추행 같은. 성추행이요? 아니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꼭 네.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관제, 네. 관제가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아. 예, 그런 게 좀 보이고요. 하다 보니까 별 소리가 다 나오네요. 네. 운은 좋은데 거꾸로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가 있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항상 사람 조심을 하라 그랬어요. 네. 인간 조심. 구설수, 말, 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조심. 네. 사람 조심, 인간 조심을 하라 그랬고요. 이 양반들이 내년에는 더 좋아요. 예. 아. 예. 원래 성주 운을 제대로 받으면 네. 내년 운이 더 좋아요. 아. 예. 안 받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지나가든가 네. 아니면 좀 거꾸로 가든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갑인생들은 조금 고집이 있고 네. 좀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성격도. 아. 그래서 조금 성주 운을 받으면 그런 좀 나쁜 애군을 누르고 가죠. 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59 이민생. 이분들도 59인데요. 네. 조금 9수는 좀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1월, 2월 달에 네. 시작은 좋은데, 이분들이 59수가 좀 걸려있네요. 조금. 그래서, 저기 3월달 4월달에 네. 금전으로 좀 나가라는 수전이 있습니다. 금전으로요? 예, 금전으로 안 나가면 네. 몸수로 대신 아플 수도 있고요. 네. 이 9수를 조금 면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네요. 네. 그래서 금전으로 좀 나가고 아니면 금전이 안 치면 몸수로 나가라 그랬어요. 지금 2월달은 괜찮아요. 금전 손실이 있을 때는 손해가 있을 적에는 미리 먼저 쓰는 방법도 그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네. 9수를 액땜이 액매기를 해야 되는 네. 거죠. 아니면 뭐 부적을 써서 좀 네. 갖고 다니면서 네. 좀 액매기를 하든가 비방을 하든가 아. 해버리면 네. 조용하게 지나가죠. 네. 그 좀 시끄러운 거요. 네. 관제 구슬이라든가 몸수 아픈다든가 금전으로 치는 거 네. 이런 걸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예. 9수에 조금 안 좋은 게 걸려 있고요. 금전으로 그렇고.
이분들도 하반기에는, 이분은 59세 이분들은 하반기에는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게 조금 안 좋게 돌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올 한해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게 지나갈 것 같고요. 네. 9세를 조심하려면 조금 액메이 같은 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71 경인생. 경자년에 경인생. 네. 좀안 좋아요. 아. 그게 경이 쇠검이거든요. 네. 경자년에 경인생이 맞부딪히는 그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으로도 굉장히 안 좋게 들어오고요. 아. 아니면 돈으로도 치고, 돈으로도요. 건강이 안 나빠지면 돈으로도 나가야 되고요. 네. 6월 달은 괜찮은데, 네. 이분들은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네. 몸수가 아프든가,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넘어가, 그 이후부터, 9월 달 네. 이후부터 검전으로 치든가, 아니면 돈으로 치든가, 아니면 몸이 좀 아플 수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지? 이게 네. 그 중요한 병 이런 중요한 게 병이요. 그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건강검진도 받아보시고 네. 또 다칠 수도 있어요. 아.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71이라고 건강이 다 나쁜 건 아닌데 네. 이 경자년하고 경인생들이 좀 합의가 안 들어요. 아, 합의가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이렇게 모든 걸 챙기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우정도 좀 빗겨나가서 네. 우정도 조금 깨지라는 수준이고 그러느라 아. 아우 어쩌니. 그래서 이분들도 특별히 네. 뭐 절에를 많이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던가, 아니면 그 액맥이라도 좀 했던가 네. 이러면 조금 나아지실 것 같아요. 아. 이분들이 지금 원래 아플 수가 많이, 몸수가 아플 수가 많이 보이네요. 네. 조심하시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이 71세 경인생들은 원래 걸어가는 것도 조심하고, 인간도 조심하고, 네. 사기 수도 조심하고, 아. 모든 걸좀 조심조심해서 넘어가야 될것 네. 같아요. 삼재도 아닌데, 그러게요, 선생님. 삼재도 아닌데, 좀 그런 삼재 같은 그런 기운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원래는 조금 만사가 조심해서 말도 조심하고, 모든 거 투자하는 것도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는 식으로 네. 네.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것도 조심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안 좋아서 어떻게 그러게요, 선생님. 좋게 안 나오고 자꾸 나쁘게만 나와서 네. 어떡합니까? 그지만 너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